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몇 절만 좀 보고 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저희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를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냐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그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 우주 만물과 그 속의 모든 생물 속에 다 보여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 있는 인간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우리는 익히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과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저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진리를 그들만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진화론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연 저절로 자연 발생된 최초의 원시 생명들로부터 인간에게까지 저절로 진화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거스리며 그 일이 사형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인류 사회에 전 학문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덕과 윤리에도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오늘 요즘에도 뭐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계속 미국에서 이런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과 폭력 사건과 젊은 학생들이 이제는 중학교 중학생들에게까지 점점 연령이 이런 성폭력과 이런 포악한 이런 폭력 사건이 중학교에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 제도가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아요. 과학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발달하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훌륭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가장 안전하고 어린 학생들 사회에 이런 성폭력과 그다음에 드럭하고 마약과 그다음에 이런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왜 어린 나이에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캔자스주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그 원인을
진화론 교육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텐사스주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6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것도요. 엄청난 반대에도 무릅쓰고 심지어는 캔사스주에 있는 종합대학 총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만약에 진화론을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과학교육을, 과학을 미국이 캔사스주는 100년 1세기를 뒤로 후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대학 총장들이 경고하고 나섰지만 주 의원들은 6대 4로 교육위원회에서 진화론을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통과하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바로 인간이 하등한 동물에서부터 더 거슬러 나가면 우생물에서부터 우연히 저절로 발생된 이러한 원시 하등 생물체에서부터 인간에게까지 하나님 없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된 즉 진화론의 원리를 따라서 진화론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를 모멸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이런 진화론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도 결국은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라는 교육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시켰고 이런 교육이 마침내 오늘날 그 첨단의 가장 불우하는 교육을 받은 미국 사회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토독적으로 포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치 동물처럼. 실제로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생물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기독교와 창조과학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한 15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논문을 좀 쓰기 위하여 이 진화론의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설문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런 진화론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91% 이상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라는 비과학적인 책이요. 과학적으로는 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경이 비과학적인 아주 패태묵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옳지 않은 그런 책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많은 증거가 있고 옳은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이런 성경책을 아예 통틀어서 비과학적인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하나의 시시한 창조 설화 정도로 혹은 실압 신화 같은 창조 신화 정도로 알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중생의 체험이 있는 기독 학생들마저도 36%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성경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화론이 성경에 미치는 영향,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는 그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명한 중생의 경험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처럼 성경과 과학, 우리 이은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과 과학 그러면은 이 제목이 왠지 모르게 맞지 않아요. 어울리잖아요. 학생들은 성경과 과학이라는 한 주부터가 한 챕터가 있는데 성경과 과학 그러면 비실비실 웃기 시작해요. 왜?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성경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과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과학보다도 훨씬 더 초월한 수천 년 앞선 성경의 과학적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과학의 진리와 원리와 법칙들을 실제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박사학위 받을 때요. 지도교수가 저는 박사가 두 명이었으나 그런데도 1년 동안 3년 프로젝트를 받아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제를 제가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존에 유명한 제 지도교수가 저는 2명이었습니다. 박사 2명이 1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제가 그 기계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도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과학적인 놀라운 진리와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수천 년부터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한 장씩 한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욥기 26절에 보면 이 땅을 만드시고 허공에 메어 다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창세기가 기록된 연단만 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창조하셨는지는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학적으로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연도는 BC 1450년경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당시 3000여 년 전이면은 많은 과학자들은, 뭐 지금의 같은 과학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박물학자라고 그러죠. 이들은 지구가 반반한 판대기처럼 생겼다고 믿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신이 이 땅을 판대기 같은 지구를 등에다가 메고 있기 때문에 이 판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지구에 우리가 버젓이 서다니고 기울지 아니하고 든든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이 당시 과학은 지구도 이렇게 봤습니다. 지구 신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판판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다 태양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이 주는 에너지와 그것을 통하여 많은 생물들이, 식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만들어 준다고 믿었고 바로 그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도 마르스라는 신이 있다. 그래서 막스 영어로 말하면 화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들이 믿던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화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관찰할 수 있는 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별들이 다 이를 갖고 있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네요. 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달을 밤을 주관하여 우리에게 빛을 밤에 비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많은 광명체들을 각기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드셨어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것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허공에 매어 달리고 이런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은 결국은 17세기 뉴턴에 의해서 조금 이해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1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 와야 과학이라는 것이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많은 원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를 뜻한 과학적인 원리라는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란 고작 300년 전에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3450년경에 신이 아니라 우연 그렇게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이던 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도대체 무엇인가? 1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시되 물 가운데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궁창을 만드셨다.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8절에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천, 하, 샤마임, 샤마임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 하늘도 갖다 걸치셨고, 태양도, 달도, 모든 낮과 밤, 주관하는 광명체를 넷째 날에 그 홍에 만드셨을 때 그게 샤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는 둘째 날에 지구를 위하여 특별히 궁창을 만드셔서 지구 주위에 궁창으로 쌓이게 했는데 이것을 또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상학적으로 대류권이라고 말합니다. 대류권. 즉 산소가 주성분이고 질소와 산소가 주성분. 질소가 한 78%가 되고요. 그리고 산소가 20% 되고 나머지 CO2라든지 그 다음에 수증기 형태로 H2O 물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공기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공기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저 물리학적으로 공기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물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어떤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체로 만들어야만 되는 어떤 물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에 바로 갈릴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는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수제자였던 토리첼레라는 사람이 17세기 와서야 바로 1기압이라는 이 압력 단위로 그래서 그 무게는 순으로 따질 때 바로 760mm 정도의 높이에 해당되는 그 무게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다. 그것을 1기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무게의 가스 무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17세기래야 1600년 되니까 지금으로 고작 해야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있다는 사실,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 공기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밝힌 것은 물리학자들이 400년 전입니다. 그러나 345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전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그 공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야말로 과학하고는 너무나도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내기 그 수천 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그 대기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물 가운데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호수와 바다와
물과 붙어있는 지하라고 볼 수 있겠죠. 지표면에 붙어있는 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지표면 위에 8에서부터 12km까지를 우리는 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km 그 위에 상공을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말하죠. 성층권 밖에 지금은 유일하게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있을 뿐입니다. 오존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지구와는 다른 바로 공기 위에는 또 다른 물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워터 캐노피, 즉 수권이라고 말합니다. 대류권 위에 수권이 하나가 더 있고 그 위에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존재하여 지구를 이중으로 보호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궁창의 물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7장 11절에 바로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지며 40조야 하늘에 창이 열리며 쏟아진 바로 그 비가 곧 이 궁창의 물이 지구를 보호했던 두 번째 보호막이었던 이중으로 보호했던 이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궁창의 물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 유익한 보호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온실효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층이 없기 때문에 적도는 너무나 많은 태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워서 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북극과 남극은 너무나 추워서 빙하로 덮여 생물들이 적합하게 살 조건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의 물층이 지구를 싸고 있을 때는 이처럼 효과적으로 마치 온실처럼 이 물층을 통과해 지구에 들어온 대륙권 안에 들어온 이 따뜻한 이 열선이 골고루 지구의 지표면을 덮여주고 공기를 덮여주므로 전 지표면이 따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보다는 생물이 많이 번성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해로운 고주파라는 아주 해로운 이런 파장을 오존층에서 1차 걸러주는 그 파장을 오존층을 투과해온 것을 물층이 완벽하게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오존층만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층이 소실된 지금은 고스란히 지구에 투입되어 많은 생물들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많은 화석과 이런 과학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보고 기상학적인 자료들을 모아보면 실제로 얼마나 이 궁창의 물층이 유익한 지구 환경을 형성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곧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으로 셋을 낳았고 그리고는 800여 년 동안 자녀를 낳고 93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다 한결같이 노아까지는 800여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그리고는 900여 년간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부가 장수했어요. 노아가 마지막으로 900살 이상을 산 조상이에요. 950년을 향수하고 그는 살았고 5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그는 500세 된 이후에 방주에 함께 들어간 모든 지금의 인류의 조상인 셈과 함과 야벳을 그가 500세 이후에 낳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궁창위에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권 때문에 엄청나게 장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과거에 살던 많은 생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장수했어요. 사람도 우리 지금보다 장수했어요. 실제로 화석을 통해서 보면은 220년까지 장수한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지금보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인류가 화석으로 성경만이 아니라 화석에서도 발견이 돼요. 현재까지 발견된 사람의 발자국 중에 가장 큰 발자국은 68cm의 거대한 현재 현대 인류의
사람의 학명이 호모 사피언스인데 호모 사피언스라는 그 학명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류의 발자국을 갖고 있는 화석이 68cm짜리 발자국이 발견.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들이 지금에 살아있는 곤충들의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들은 지금에 살고 있는 것보다 형체는 똑같지만 훨씬 몸집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환경이 좋았고 그들이 장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일본에서 발견한 가장 큰 곤충 화석으로 잠자리가 30피트짜리가 있어요. 즉 90cm 정도의 날개를 가진 그런 곤충으로 잠자리가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환경이 가능하겠는가요? 중생 때 발견된 공룡을 보세요. 20톤짜리가 즐비하게 발견되어 있고 이 500여 종류의 공룡들이 발견됐는데 최근에 미국의 시카고의 필드 뮤지엄에 전시된 것은 렉스라는 공룡은 40톤이 넘어요. 그래서 현재 발견된 가장 큰 공룡 중에 40톤에서 50톤 정도의 상상을 해보세요. 50톤, 40톤짜리 그것도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이라는 얘기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아요. 공기가 부어지면 차가워지면 체온이 같이 떨어져요. 즉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냉혈동물은 지금과 같은 이런 추운 기후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냉혈동물들은 겨울에 다 땅속이나 물속에 들어가 동면할 수 있는 작은 냉혈동물들만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어요. 이런 거대한 몸집에 40톤, 50톤 정도 되는 이런 파충류들은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인간의 지구 환경은 그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먹이가 풍부했다는 얘기고요. 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질학자들은 이 빙하가 지구의 제1기, 제2, 3빙해서 서너 차례에 빙하가 지구에 유입해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이 빙하가 지구에 갑자기 왜 침입하게 되었고 그러나 빙하가 침입했어도 어차피 지구의 구조상 북극과 남극보다는 적도가 더 따뜻해야 돼요. 구조상. 그러나 화석을 보면 전 지구가 똑같은 아열대성 기후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과학적인 모델로도 이러한 빙하의 기원이나 아열대성의 기후나 이런 장수의 기원이나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만모스의 그 화석에 화석도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화석의 종류이긴 하지만 갑자기 냉동되어 얼어붙은 그런 동물의 시체죠. 코끼리보다 두세 배 큰 이런 만모스의 화석의 위를 녹여가지고 분석해보면 그들이 먹은 식물들이 지금도 동종이 생물학적으로 동종이 가능해요. 그들이 분석해보면 다 지금의 아열대 지방에만 서식하는 그러한 식물들을 먹이로 섭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시베리아 지방은 지금의 아열대 지방과 같이 따뜻했으며 거대한 몸집에 만모스 같은 포유류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과학으로 어떤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바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노아 홍수가 끝난 후손 그들에게 동물도 채소처럼 그들의 식량으로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즉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가지고도 과일과 채식만 가지고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수 있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람도 육식을 허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약육강식을 통하여 생태계의 생물의 숫자들이 저절로 조절이 되도록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 자들이 모든 이런 생존 경쟁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이런 원리를 통하여 생물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래서 진화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비가 없었던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주셨어요. 즉 이제는 비를 통하여 비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시고 구름을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기상학적으로 궁창위에 물층이 지구를 싸고 있는 당시에는 이런 구름이 형성되거나 구름이 몰려다니면서 태풍이나 혹은 비를 일으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또한 기상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언약을 맞아요. 즉 뭐냐면은 할례의 언약.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 할례에 관한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면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할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12절에 보면은요. 에베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라.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 그런데 내게서 난 자든 밖에서 데려온 자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자, 과연 하나님께서 왜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그랬을까요? 1935년,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입니다. 닥터 댐이라는 생화학자가 바로 혈액이 응고되는 사실을 생화학적으로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이제 마무리를 댐 박사가 한 것이지만은 1935년에 20세기에요. 그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왜 피가 나면은 혈관이 파열에 대해서 피가 나면은 어떻게 딱지가 앉고 피를 먼저 저절로 먼저요. 딱지가 앉아서 굳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피 나면 결국은 몸에서 3분의 1의 피가 쏟아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절로 스스로 먹는 거예요. 저 이 원리가 뭐냐 이게. 그것은 1935년에 생화학자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바로 우리의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이런 혈액이 공기 중에 나오면 특별히 혈소판이 공기 중에서 파열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혈소판에 있는 프로트롬빈이라는 이 물질이 프로라는 말은 전구라는 프로트롬빈이라는 바로 단백질이지만은 혈장 속에 녹아 있는 물질 단백질입니다. 수용성 단백질이죠. 그것이 혈소판에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혈장 속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바로 공기 중에 나오면서부터 트롬빈이라는 물질로 응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멘트가 가루로 있다가 수분을 먹든지 물과 결합이 되면 그것이 딱딱하게 굳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응고가 되면 동시에 혈장 속에 있는 피브리노겐이라는 섬유소지만은 이것은 단백질로서 수용성이에요. 녹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트롬빈에 의하여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이라는 파이버, 바로 섬유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엉키게 되고 거기에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트롬빈에 의하여 결국은 딱지가 되어서 파열된 혈관을 딱 응고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응고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런 것들이 밝혀진 후에 이제 스켄질로라는 사람은, 스켄질로 박사는 성경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8일 만에 할례를 보려고 했을까? 그때는,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멸균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몰랐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할례를 베풀면은 양피를 벗기고 그것을 쌓아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이 빨리 응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이런 균이 전염이 안 되고 빨리 나설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하고 조사해본 결과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프로스롬빈이라는 이 응고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단백질을. 그런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는 225일 동안 양수 안에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이미 노출되면 그 아이는 사산되고 이미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롬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나와서 공기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출생과 동시에 프로스롬빈이 합성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일째 보니까 성인의 프로스롬빈 함량의 30%가량이 합성이 돼요. 그러다가 계속 합성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8일 되는 날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응고효소인 프로스롬빈보다 10 내지 15%, 즉 110 내지 115%의 더 많은 프로스롬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과도 이 8일 되는 날에 이 아이의 양피를 벗기고 피를 내지만은 그러나 아주면은 금방 오늘날에 성인에게 베푸는 수술보다도 훨씬 더 빨리 순간적으로 이 프로스롬빈 함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응고가 되어 전염되지 아니하고 쉽게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일 만에 할례하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아 내가 프로스롬빈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성인보다도 더 많은 때보다도 가장 많은 프로스롬빈을 합성하도록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비록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도록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자궁암과 이런 암이 많이 급증하면서 또 조사해본 결과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여성에게 자궁암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결국은 이 할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청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베풀지 않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남성의 성기에 바로 그 마이코박테리움 스메그마티스라는 구원형으로 되어 있는 박테리아가 많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변에서 만들어진 질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지 아니한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할례를 베풀지 않은 민족에게 있어서 어려서도 그게 불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성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가 부인에게 전염이 되면서 바로 부인에게 없는 그런 구균이 마이박테리움 스메그마티스라는 박테리아가 여성에게 전염되면서 바로 그 균에 의하여 자궁암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베푼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자궁암의 발병률이 훨씬 낮을 수밖에요. 일부 의학에서는 자궁암을 일종의 전염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해서 성병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이렇게 구분하라 주신 물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신학
과학적인,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20세기 과학이, 의학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쇼킹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무슨 법칙입니까? 맨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이 언제 연대인지 아십니까? 네, 이런 연대 기억이 제일 골치 아프죠. 1856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1856년에 발표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맨델의 법칙은 한 50년 동안 사장됐습니다. 아무도 맨델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표했지만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 50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20세기 초엽에 와서 베이트슨이라든지 이런 많은 한 서너 명의 이런 유전학자들이 20세기에 와서야 50년 만에 실험하다 보니까 이런 맨델의 법칙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50년 전에 맨델이라는 수도자가 벌써 생물학이면서 그는 수도자였습니다. 그것을 발표한 지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햇빛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맨델의 업적으로, 맨델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맨델의 유전의 3대 법칙이 오늘날 우리도 알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것이 과학의 중요한 유전 법칙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맨델의 이 유전 법칙이 창세기 맨델의 유전 법칙의 키가 되는 그 놀라운 창조의 진리가 창세기 30장 31장에 나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3450년 전에 기록된, 그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조상인 야곱을 통하여 그 놀라운 진리들이, 그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가 바로 열성인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성인자. 우성과 열성. 이것이 바로 맨델의 제1법칙 아닙니까? 맨델의 법칙이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화론과 획득형질의 유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만 해도 완두콩 두 가지 형질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만 보십시오. 즉, 원형 색깔은 무시하고요. 원형과 쭈그러진 완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까지는 쭈그러진 완두는 아마 영양분이 모자랐던가, 뭐 환경이 나빠가지고 쭈그러진 것이 된 줄 알아요. 같은 형질인데, 왜? 열성인자나 뭐 우성인자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맨델이 1856년에 처음으로, 너 그게 아니라, 쭈그러진 것, 그 색깔, 이 모든 것, 심지어 완두의 꽃의 색깔과 그 키, 크고 작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유전학적인 인자다. 유전인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열성이고 하나는 우성이다. 라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델의 법칙. 이렇게 만나면 이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글자로 쓴 게 다 우성입니다. 노란 것이 파란 것에 비해서 우성이고요. 둥그란 것이 찌그러진 것에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같이 만나면은 여기서 큰 것과 작은 글씨가 만났지만 둘 다 우성 만났더라. 쭈그러진 형질은 스몰 R 속에 숨어 있지만 똑같이 우성과 캐피탈 라지 R하고 스몰 R 두 가지가 똑같이 유전인자가 나란히 있어요. 반씩반씩 존재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눈으로 나타나는 완두의 모양은 둥근 모양만 나타나고 쭈그러진 모양은 안 나타난다. 왜? 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스몰 R, 스몰 R, 열성인자, 열성인자가 두 개가 만나면 형질도 쭈그러진 형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성이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정확하게 3대 1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형도 색깔의 형질과 그 다음에 모양의 형질 두 가지 인자를 우성과 열성으로 두 가지를 나눠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대, 3대, 3대 1, 3대 1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1,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이것이 바로 우성의 법칙입니다. 제1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뭐냐면은 3대 1로
분리돼서 우성이 3, 열성이 1, 3대 1로 정확하게 수학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성이고 적게 나타나는 것이 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형질, 찌그러진 것, 그 다음에 동그란 것, 노란 것, 파란 색깔까지 네 가지를 다 믹스해보면은 그 네 가지 형질이 9대, 3대, 3대 1, 아무리 복잡한 여러 형질의 유전인 줄 알지라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분리가 되고 유전된 이 각각의 형질은 독립이 돼서 유전된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 멘델의 제3법칙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수학적인, 정확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1856년에 발표했지만 생물학에서는 50년 동안 이해조차도 못했어요. 20세기에 와서 지금 겨우 100년 전에 그것을 생물학자들이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0년. 100년 만에 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인간의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성경을 이해하고 오늘날 이런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과학을 초월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오냐면은 이 라반 외삼촌 자기 장인이죠. 14년 동안 아내를 둘 얻기 위하여 원래는 동생을 원했지만 결국은 14년 동안에서 형제를 다 아내로 거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화성 세월이 아까웠는지 야곱은 자기 장인에게 자기의 몫을 정하고 결국은 장인의 양을 다 차지할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14년 동안 장인보다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새끼들이 뵐 때 어떠한 원리, 유전학적인 어떤 원리를 통해서 새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새끼들이 나오는가 그는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제는 네 삭스를 정하라. 왜냐면은 자기 두 딸과 유일하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쁨인 순자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외삼촌 장인 라반이 이 야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30장에 보면은요. 27절에 그랬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렇게 혹독하게 머슴처럼 14년 동안 부려먹었던 외삼촌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다고 자기의 사위를 지금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몫을 정하라. 너도 이제 장성한 아장이 되었는데 항상 빈 털터리로 내 일만 해줄 수 있느냐. 내 몫을 정하라. 그러나 이 야곱은 외삼촌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욕심스러운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자기 몫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여기 보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꾀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라반은 C급 과학자고 야곱은 B급 과학자라면 하나님은 유일한 A급 과학자다. 정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외삼촌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안심시킬 겸 아주 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약속을 합니다. 자기 삭슬 뭘로 정하는지 알아요? 양들은 전부가 하얗습니다. 그렇죠? 양이 하얗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 가끔 가다 보면 검은 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아롱진 무늬를 간 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 점박이 양도 나옵니다. 그래서 점 있는 그리고 아롱진 자와 검은 자가 나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말했어요. 야곱이 그대로 말한 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얀 양이 그런 그야말로 그런 튀기 양을 몇 마리나 낳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라반이 응낙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유전학적으로 어떤 꾀를 부리지 않아요? 이미 있는 그런 야곱이 원한 점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양을 다
골라서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가지고 36절을 보십시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자기 것 하얀 양과 야곱의 양. 야곱의 양이 뭐예요? 야곱의 양은 하얀 양이고 자기 양은 뭐냐면 얼룩과 아름진 걸 따로 모은 거예요. 그것을 사흘길이나 뛰게 하여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그 취기들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양이나 아롱진 이런 양들과 하얀 양과 교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사흘 길을 떼서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하얀 양만 키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순수한 하얀 양들을 통해서 낳는 그런 양들만 네 걸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확률이 얼마나 떨어져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한 열성인자가 있으면은 그만큼 적지만은 숫자는 3대 1로 적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나오는 건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얀 양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꾀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온지라. 어때요? 기가 막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생물학자들이 18세기까지 다윈을 포함하여 진화론자였던 다윈을 포함하여 획득형질의 유전,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면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많은 생물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후손들이 그런 변화된 형질이 많이 나타나고 즉 진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새끼를 뵐 때 하얀 양인데 어떻게 자기 양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북나무, 신풍나무, 나무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주위에 있는 역청 같은 것을 나무에다가 발라가지고 검은검은 점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암놈, 순놈이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교배할 때 결국은 새끼 될 때 교배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눈이 얼룩얼룩진 환경을 보니까 그 얼룩얼룩진 환경의 영향이 뇌에 맺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새끼를 뵈는 순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얼룩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유전학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18세기까지 생물학자들은 그런 유전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809년에 라마르크 같은 학자는 용불용설을 주장했어요. 기린이 왜 목이 긴 기린이 되었는가? 그것은 환경에 적응해서 먹이 높은 데 있는 먹이를 따먹기 위해서 목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목이 자꾸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많이 발달하고 적게 사용하는 기관은 퇴화해서 기린의 목이 오늘처럼 이렇게 길고 다리도 길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유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18세기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전병관 선수는 역도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면 전병관 선수 아들은 낳자마자 가슴이 울퉁불퉁하니 태어나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유전이 되겠죠. 그렇지만 20세기의 생물학자들은 획득형질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형질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얻어진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은 18세기까지는 그렇게 믿어왔지만 야곱도 18세기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까지 믿어왔던 그 사실을 그대로 그는 믿고 그렇게 실험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양들을 많이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10번씩 변역하게 됐어요. 변역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 그런 양들이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하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얼룩지고 검고 아롱진 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큰일 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양만 주고 기존의 검은 양들은 어룽진 양을 빼면 조금밖에 안 나올 거라서 안심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변하게 해서. 다 무효. 기존에 나온 양들을 또 헛쓰고 만든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또 하얀 양 놔두고, 야, 안 되겠다. 너 아무래도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 세 가지를 다 주니까 이거 안 되겠어. 내가 믿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얀 양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점 있는 양만 네 걸로 해. 알았지? 그때는 라반이 말이 법이에요. 아, 야곱은 자기 홀몸이고 라반이야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부족사회인데 뭐 야곱이 뭐 하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장인으로는 알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죠.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뭐 어떡하긴 어떡하겠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데요. 자기의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데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작살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롱지고 검은 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점박인 것만 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만 오려가지고 뭐 점만 만들고 그러면 실제로 점인 양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야 무효 다 취소. 열 번을 이 짓 한 거예요. 열 번을. 형질이래야 몇 가지 있겠어요. 점 있고 아롱도 검은 세 가지 형질을 놓고 열 번씩이나 라반이 변역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때까지도 죽으라고 자기께만 맺고 자기의 과학적인 논리만 맺고 죽으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꿈에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31장에 나옵니다. 자기 결국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앞에 놓고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정한 다음에 3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때에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10절에 보십시오. 31장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라반이 하얀 양만 몰아놓고 이제부터 나오는 이런 변종들만 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꿈에 오니까 다 하얀 양들인데 순놈들이 자기 외삼촌이 검은 점 있는 것이 네 것이다. 말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얀 수양이지만은 전부 점 있는 수양들만 교배를 하는 거예요. 아름진 것이 내 양이 될 것이다. 변역을 하지요. 그때 꿈에 보면은 전부 하얀 양뿐인데 꿈에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교배하는 놈들은 다 아롱진 수양만 교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어떻게 하얀 양이 환경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신풍나무 그렇게 껍질을 벗기고 그 눈에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얀 양이 검은 양을 낳냐? 하얀 양이 어떻게 점 있고 아롱진 양을 낳느냐? 그 수양이 하얗지만은 교배하는 그 수양이 하얀 양이 아니라 점 있는 양이고 검은 양이고 아롱진 양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열성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하얀 양이지만은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표현은 하얗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열성인자와 순놈도 하얀 양이지만은 그 속에 열성이 있는 그 양과 교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열성인자인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이 흰양과 비유해서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맨델의 법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코 그 당시에 과학으로 누가 이걸 깨닫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도 창세기에 이 이론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을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 창세기 추억을 다 뒤져봤어요. 누구도 그것을 어떤 메시지도 해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집하다가 과학을 통해서 제 모든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9년 동안 생물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는 것을 불순종하고 제기를 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이처럼 과학적으로 자기 논리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통하여 그가 본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믿고 얍복강가에서도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를 치니까 절름발에 평생 불구자로 명예자로 보내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에요? 저는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바로 이 라반과의 이 양을 놓고 일어난 이 갈등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의 더 이상 논리와 그의 과학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탐으로 해결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시편 139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은 비록 꿈에 봤지만 하얀 양을 검은 양, 아롱진 양, 젊은 양이라는 열성 인자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얀 양 속에서 그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모태에서 나를 장부를 지었다. 그리고 내 형질이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언어로 비교해 보면 오늘날 이 엠브리오 배아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배아복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눈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긴 그냥 사람의 형태 없는 세포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심지어 이루어지기도 전에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다 밝혔어요. 23개 염색체, 정자와 난자에서 온 이 염색체가 46개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세포 하나로 수정란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Y염색체가 있으면 거기에 세포가 아직 두 개로 채 분열하기도 전일지라도 수정란 하나만 한 수정란 단계일지라도 벌써 Y염색체가 있으면 그 아이는 남자예요. XX염색체로 23번째 염색체가 둘 다 XX면은 그 아이는 아직 성기나 세포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그 아이는 100% 여자아이예요. 왜요? 바로 XX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성기를 만드는 여성기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고 23번째 염색체가 XY면은 Y염색체에 남성기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거 못 보시겠어요? 벌써 열성 인자이지만 하얀 양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후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염색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열성 인자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자, 과학이라는 것이 16세기까지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사람 만났습니까? 왜 개구리는 개구리 만났습니까? 유전학적으로 이것도 16세기까지 몰랐어요. 16세기까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은 사람 만났는가? 그것도 부모를 꼭 아빠를 엄마를 꼭 닮는 그런 사람을 낳느냐? 도대체 정자와 난자는 보이는데
정자와 난자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떻게 부모를 꼭 닮는 그것도 생긴 것은 꼭 올챙이처럼 생겼는데 물론 올챙이보다 현미경 쪽으로 훨씬 작지만 어떻게 그 속에 잘못 실수해가지고 개구리가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16세기까지는 천형설, preformed theory라는 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1500년대까지만 해도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정자 속에 바로 조그마한 아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미니 베이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미 그 속에 남자아이가 될지 여자가 될지 사람의 머리와 코아키와 완전히 부모를 닮은 아이가 뭐 아직 정자니까 뭐 엄마하고야 닮을 수도 없는 거죠. 아빠를 닮은 그 턱 같은 작은 사이즈의 아이가 이 정자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난자를 만나고 난황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아이가 크기만 바랄 뿐이다. 그래가지고는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사람은 사람 만나고 부모를 꼭 닮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렇게밖에 뭐 설명으로 따겠어요. 조그만 아기가 이 정자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정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자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난자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모든 다른 세포처럼 이 세포 속에는 핵이 들어있습니다. 이 핵 속에 바로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바로 성세포에 있는 이 염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감수분열을 통하여 남자 성세포에서는 바로 정자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내고 여자 성세포인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뭐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20세기의 과학은 얼마 전에 발표한 게놈 프로젝트에 의하면은 바로 이 핵 속에는 46개의 이런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타래처럼 어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엉쳐가지고 이것이 또 엉켜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염색체입니다. 이것은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 또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면은 그래서 실을 아예 풀어버리면 히스톤으로부터 풀어버리면 이런 식의 이중 나선에 마치 사다리를 꼬아여 있는 더블 헬릭스 구조라고 그러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6개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속에는 도대체 이런 꽈기처럼 꼬여있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유전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바로 이런 유전인자가 대략 한 4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 유전인자, 인자 1, 인자 2 이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형체를 결정해주는 소위 말해서 형질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인자가 있는데 이 꽈배기처럼 생긴 것이 도대체 무슨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길래 코의 모양, 눈의 색깔, 부모를 꼭 닮고 사람은 꼭 사람만 되게 하느냐 이게. 그 속에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야. A, T, C, G라는 네 가지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네 가지 염기로 마치 우리가 24개의 영어 알파벳으로 모든 우리가 원하는 글을 다 정보를 표시하는 것처럼 바로 네 개의 염기로 마치 네 개의 문자로 우리 몸에 대한 천문학적인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오셨어요. 바로 시편 139편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주의 책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 유전학자, 분자 생물학자들이 밝힌 DNA라는 사실이에요. 뭐 정보를 글씨를 쓰듯이 이 염기라는 물질을 통하여 DNA에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상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그러나 16세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창조가 마치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시편 139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BC 1000년경에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지금의 개놈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제 21세기에 와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이런 엄청난 진리가 아덴인 구안인 이런 얘기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체에서 13절에 보니까 장부를 그때 다 지으셨어요. 이미 다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다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보고 계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주의 책에 이처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수 양이 검은 양, 아롱진 양, 얼룩진 양이라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비과학적입니까? 이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21세기에 개놈 프로젝트 이후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깨닫게 놀라운 진리가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야말로 신묘망측하신 신묘망측이 아니에요? 신묘망측하사 측량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를 다윗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한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으로 볼 때 이 놀라운 진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창조에 놀라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분자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암호까지 다 해독하고 있어요. 네 문자 가지고는 정보가 네 개까지밖에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개의 염기가 나요. 그래서 트리플릿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네 종류의 염기가 이렇게 64종류의 컴비네이션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 총 매치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배열이 되면 대체 어떻게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배열되는지 그 정보를 암까지 다 해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정보 중에는 유전인자가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이렇게 4만 5천 개의 인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각각의 유전인자를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스타 코돈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 읽고 나면 이제 네가 필요한 단백질, 인슐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만들어 스톱 하는 스톱 코돈까지 있다는 사실이요. UAG, UAA 같은. 그러면 거기까지 딱 만들고 스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 스탑하는 명령이 코드화되어 있는 놀라운 이런 유전 정보가 지금은 이제 생물학자들에서 다 해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4만 5천 개의 유전 인자의 ATCG 전염기 서열만 지금은 알아냈지만 이제 각 인자마다 서열들이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지를 이제 앞으로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이걸 통하여 밝히게 되면 이제는 어느 부위에 있는 염기 서열과 유전인자가 어떤 이상을 일으키고 이게 변화가 질병이 일어나면 이상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에게 보여준 것처럼 염소의 이제 개놈도 다 알려지게 나면은 몇 번째 몇 번에 변화가 일어나 이런 형질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아롱진 수양이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해독할 수 있는 날도 앞으로 먼 미래에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과학은 그건 못 밝히고 있어요. 어떤 인자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지는 그러나 성경은 벌써 창세기 31장에 그런 형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물학을 전공해서 너무 생물학 쪽으로만 치우쳐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생물학뿐입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27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천문학적인 이야기도 조금은 좀 물론 앞에서 서론에서 좀 다뤘습니다만은 자, 이 엄청난 우주의 진리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갤럭시, 은하계가 한 천억 개가 있다고 말하다. 천억 개 은하계가. 그런데 각각의 은하계를 또 관찰해보면 각각의 은하계는 그 속에 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의 별이 몇 개예요? 천억 개의 은하계 곱하기 천억 개의 별. 그야말로 셀 수 없는.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은 천문학자들이 별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과연 몇 년이나 됐겠어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욥은 말합니다. 욥은 2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이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 공간에 매달았다. 이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원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spend the earth over nothing. 이렇게 돼. Over nothing. Nothing이 뭐예요? 영.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갖다가 지구를 탁 매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18세기 돼야 조금 이해가 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은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니 경계를 그으셨다. 원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Circle 원을 그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근 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이사야 44장 16절에도 한계를 정하셨다. 원으로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가 원형,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에 갈릴레오가 기동설을 주장하고 당시 로만 캐톨릭이 그를 빗박하고 심판하고 그러자 그가 타협하고 결국은 마침내 타협을 하고 말았죠. 천문살이 옳다. 그러나 그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소문이 유명한 일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이 성경을 잘못 믿다가 그만 과학자들을 비판하고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한 과오를 떠범하지 말라. 창조론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어디 지구가 판판하다고 말한 데 있어요? 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천동설 어디 말한 데 있어요? 들여다보세요. 성경은 지동설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고 지구를 허공에 둥근히 허공에 over nothing에 매달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천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는 참된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종교 재판으로 이단시여기며 죽였던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의 실수이지 성경이 그렇게 잘못 장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공에 지구를 매어다셨고 8절을 보십시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은 구름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흙, 땅은 물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있는 궁창을 만드시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것을 땅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땅 전체를 허공에 메어 타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궁창 위에 물로 싸셨다. 빽빽한 구름. 이거 바로 창세기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궁창 위에 물을 말하는 겁니다. 빽빽한 수증기층으로 수건으로 지구를 싸셨지만 그리고 허공에 메어 달았는데 그 밑에 더 무거운 물이 그걸 찢지 않냐고 그대로 허공에 덩그러니 메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천문학적인 그야말로 18세기 이후의 천문학적인 사실을 욥이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8장 25절을 보십시오. 바람에 경중을 정하셨다. 바람. 공기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공기의 무게가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을 공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17세기의 토리첼리가 그 무게를 바로 수은 760mm의 무게와 같다고 했고 그것을 1기압이라는 기압 단위로 그 무게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기는 바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던 수천 년 전에 욥을 통하여 바람의 무게가 있다. 바람이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 모든 기체의 기준을 삼으셨고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셨다. 모든 액체의 비중 1인 물을 그 중량의 기준을 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의 물리학에서도 모든 무게의 매스의 기준을 물과 그 다음에 공기로 정하여 다루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의 과학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1860년에 유명한 해양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매튜 모레이라는 해양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시편 8편 8절을 읽다가 놀라운 영감을 받았어요. 시편 8편 8절을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찾으신 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읽는 순간 해양학이던 매튜 모레이라는 그 고향이 리치먼 버지니아예요. 그에 보면 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의 동상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아요? 바로 시편 8편 8절을 읽으면서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리하여 그는 세계 최초로 해로를 발견하였다고 그는 그 동상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해양자였던 바로 매튜 모레이라는 사람은 바로 시편 8편 8절에 나와 있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읽는 중에 자 바다에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배를 항할 때도 그 길로 다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가 최초로 바람의 움직임과 바다의 그 물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한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해로를 발견하여 배가 그 해로를 따라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보다 해로로 다니지 않을 때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빨리 항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항해를 발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동상에서도 밝힌 바처럼 바로 시편 8편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그가 깨달았다고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지질학적인 생물학적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직 진화론 1세계 이런 기원론을 통하여 성경이 오히려 창조론이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아무런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다음 시간 다음 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론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고찰 부분을 통하여 진화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과학적인 전혀 근거 없는 하나의 무신론에 근거한 자연 발생으로 모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그런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험한 그런 가설을 통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과학적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 것처럼 그래야므로 결국은 인간이 약육강식을 통하여 동물로부터 진화된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과학이 오히려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런 진화론의 잘못된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진리를 성경에서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한 과학
과학에서도 다양한 천문학과 지질학과 생물학과 심지어는 오늘날 인류학에서도 인류에게 오늘 생물학자들이 설명한 터무니없는 진화론 틀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천문학자들도 별도 생물학자들이 모든 생물이 진화한 거죠. 별도 진화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학문, 모든 학문계에 인문사회과학과 과학 분야에까지 그야말로 파고들어가지 아니한 부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진화론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 진화론에 세뇌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 젊은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힘드시고 하루 일과를 신호에 오셔서 하기가 쉽지 않을 중입니다. 교통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대로 꿈을 가지시고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가 다 낙제하지 말고 다 통과하셔서 이 기초과정 다 통과하시고 또 강사정까지 마쳐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놀라운 창조과학 선교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